오늘은 그 교재를 대체가 뒤에 있나? 지난 시간에 했던 대선 기신론을 한번 세 번 정도 한번 독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경, 수리, 한문 부분을 독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시방의 재성어 편지하시며 생무에 자제하사 구세 대비자와 급히 신체상의 법성지며 무량공덕장의 여실수행등하옵나니 용용중생으로 제의 사사지바고 비대성정신하야 불종부당본이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가 뭐 세 분이 읽겠으면 되는데 한 번만 읽어보고 여러분들께서 자꾸 반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론에 있어가지고 이 서론은 기경술이다. 그러니까 기경과 내 볼펜이 여기 어디였지? 아니요. 아이패드 펜슬. 기경과 하얀 것 수리 두 부분이 이제 나눠지는데 이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 삼보에 이제 해당하고 수리라고 하는 것은 논을 지은 뜻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경은 김영진 시방을 온 시방 세계에서 최성업 변지식을 가장 수상한 업으로 두루 아시며 색신이 걸림없이 자제하시어 세상을 구제하는 대자 대비하신 분과 대자 대비하신 분과 뭐 이거 완료가 안 됐나? 신자의 그 부처님의 최상의 법성 진여의 바다와 무량 공덕장의 한량없는 공덕의 창고에 여실 수행 등 하옵나니 진실하는 수행하는 분들께 기하옵니다. 그리고 이제 논을 지은 뜻은 뭡니까? 중생으로 하여금 제의 사사집이라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려서 대성에 대한 정신을 일으켜서 기대성 정신하여 부처님의 종자를 부당권이라 끊지 않고자 하는 까닭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것과 논을 지은 뜻을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실 대목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실 대목은 본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사정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저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체를 정립하다 본론 논체를 정립하다 교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얀 건데 사전에 수업 전쪽 준비해놨어요. 자, 빨리. 자,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구절을 논의 핵심이 뭐냐? 논의 핵심, 귀신론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알, 유범 능기 마하
논하자면은 일심법이, 이 일심법이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일심법에 대해서 아는 듯이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이 일심법을 전혀 모르고 죽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죽고 코로나가 없어도 죽고 예쁜들은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하루하루를 생사대사의 기묘한 날로 생각하고 이 일심법을 아는 것이 인간답게 살다 가는 것이다. 그럼 일심법이 뭐냐? 펼치면 대자들이요, 거둬들이면 텅 빈 흙같이 씹을래야 씹을 수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볼래야 볼 수 없고 무색성향 미처법이더라. 펼쳐지면 색성향 미처법이 전부 일심법이요, 거둬들이면 무아니 미설신이요, 무색성향 미처법이 이 일심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일심법이, 일심이 바로 중생심이다. 중생심. 그 일심이라는 것 속에서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수 없고 일심이다. 그러니까 범부와 성인과 부처님과 중생이 일심법에서 달라질 수가 없다. 그래서 원효선님이 지난 시간에 진속불이라, 진짜와 세속이 둘이 아니더라. 일심법이, 일심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대성의 신근,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만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튼튼한 믿음의 뿌리를 일으킬 수 있기에 이러한 까닭으로 기신론을 설한다.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심법에 대해서 일찍이 정도가를 갈파하셨던 영가 현각스님의 그 정도가 첫 구절을 보면은 구운 불경가 그대는 보지 못했더냐 저항무의 한도이니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조작심이 없고 무의자연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천진스러운 천진면목의 우리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절항무의 한도인 한가한도인은 무명실성이다.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건 캄캄해서 무지몽매한 거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캄캄한 야밤중에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중생의 그런 탐진치에 가로막힌 있는 그 근본적인 진한 성품이 아주 캄캄하고 아주 악독한 성품 번뇌의 뿌른거지가 뿌리가 곧 거룩하고 거룩한 찬란한 불성과 같다. 저 불성이다. 무명의 성질이 부처님의 성품이다. 중생의 성품이나 부처님의 성품이나 같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림자와 같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인연을 따라와서 왔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인데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생멸을 따르지 않는 인연 생멸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 본래 없는 것이라 무명실성은 본래 하나공실이야 헛바탕이라 그 밑에 나오죠. 하나공실은 무명실성은 마음을 잡아서 얘기한 것이고 밑에 하나공신은 이 육신을 잡아서 얘기한 것인데 헛개비 같고 참 신기루 같고 아지랑이 같고 부질없는 몸이라 공신이라 헛 몸뚱이가 곧 법신이라 만중생에게 덕이 되고 이익을 주고 찬란한 광명의 빛과 만중생을 먹여 살리는 법의 몸이라 법의 신체라. 일찍이 그렇게 이 일심에 대해서 정도가에서는 그 영가 행각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생이 곧 부처다. 번뇌적 본이다. 한 생각을 끊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공신이 적 법신이라 헛개비 같은 이 몸이 곧 법신이라고 했는데 법안 문익 선사는 이렇게 금강경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견 재상 비상이기는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약견 재상 비상이라 모든 부처님의 상을 모습 거룩한 모습을 비상이라 상 아니라고 본다면 불견 열애니라. 우리는 흔히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열애라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범소 유상이 계시 흐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열애라 상 아닌 걸 상 아닌 것으로 본다면은 곧 열애를 칭견할 수 있다는데 법안문의 선사의 그 탁월한 견해가 제가 어릴 때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상을 상 아니라고 한다면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심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구질이었음을 요즘에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파의 개성을 빌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개성, 변시, 장강설이라 강장설이라 계곡의 물소리가 전부 부처님의 법문 소리요 산새끼리 청정실이라 눈앞에 보이는 울긋불긋 푸르른 저 청산이 전부 청정급신 피로장아의 모습이라 야래 8만 4천 개 야래 8만 4천 소리라 하룻밤에도 8만 4천 대장경 법문이 흘러가는데 타일려하 정사인가 그 많은 법문을 어떻게 저 중생들에게 다 가르칠 수 있겠느냐. 소동파의 개성을 보면 총목개법이라 눈에 띄는 것이 전부 법이라 이 말씀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 부처님의 말씀이고 과연 천진 천년 자연적으로 된 서가모니요 자연미력이라 자연적으로 미력이라 만목청산이라 내 눈에 가득히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이 일심법을 대해서 깨쳤을 때 우리가 감히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 통쾌하지 않습니까? 굉장합니다. 만목청산이라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모든 것이 부처님을 보이고 허물이 많은 아집덩어리의 중생의 입장에서는 보는 것마다 시시비비다 이거죠. 그래서 옛말에 또 이러기를 호치 갈래 총시하라 좋게 보면 호치 좋아할 호자 취해서 갈래 잘 살펴보면은 총시하라 꼬다린 것이 없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약장 제거면 무비초라 만약에 없애고자 한다면 약장 만약에 장차 싹 제거하려고 하면은 무비초라 없을 묻자 아닐 묻자 잡초하는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천하겠습니까? 이 일심이라는 자리에서는 빈부귀천이 없고 일심이라는 자리에서는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방송 준비를 잡다하게 한다 하다가 맨날 며칠째 이 나쁜 머리를 뭘 한다고 우적거리다 지금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녹음을 하나요? 녹음을 해야 될 걸 지금 예? 어디서 녹음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방송 사고 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뭐 어루막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기 좋게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이게 지금 나오는 거요? 안 나오는 거요? 나오면 나온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출석합니다. 이러고 끝나버렸네. 화면이 나와요? 네. 안 나오? 대답이 안 나오네. 나옵니다. 아무도 안 듣는데. 참 큰일 났네. 뭐, 방송 되든지 안 되든지 이 소리는 우주 끝까지 갔습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미 본래 이 한 점의 모습은 다 그림자처럼 메아리처럼 멀리 멀리 갔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에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귀신론
본론에 들어가서 논체를 정립하는데 꼭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논의 핵심을 세운 것이 바로 요거는 외워야 돼요. 그냥 푹 찌르면은 논아 유범에는 마하의 생명으로 시고로 응설이라는 유범의 마하연이 마하연 대생에 있어서 믿음의 뿌리를 일으킨다 이 말이 예? 이게 바로 기신입니다. 예? 마하연의 신근 대생의 신근 그러니까 기신이란 말이 여기서 논의 핵심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귀신 그 이해 안 가시죠? 가요? 이해 가십니까? 예. 이거 제대로 봐야지 시간 참 많습니다. 귀신 이래서 귀신론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봐봐요. 여기 파란 글자를 썼어요. 제가 뻘떡거리하게 남자는 핑크 아닙니까? 핑크를 썼어요. 자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빨간 걸 썼어요. 빨간 거 보입니까? 이렇게 하지만 일거에 싹 사라졌어요. 이것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어요? 자 요람 또 티 나옵니다. 요람 또 사라집니다. 여기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예? 이와 같이 험악하게 우리의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그러나 인연 따라서 있지만은 본래는 또 이렇게 없는 것이다. 누가 수업도 안 들고 서너 명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참 코딱까리 같이 앉아가지고 저희가 축생벌을 면하겠나? 아이고 사람이라 하면은 귀신눈을 봐야 돼요. 귀신눈을. 나무를 한 그루 작은 거 심어놓고 해마다 나무를 해마다가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나무를 가꾸는 심정으로 음향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눈이 맞추기로 했어요. 음향 상태가 너무 먼저 나가세요. 음향 상태가 괜찮은데 음향 상태가 괜찮습니까? 음향이 안 좋다는 게 뭐죠? 눈이 오늘 다 끊어지니까 끊을 수 없고 그건 소리 내지 뭐. 저거 한번 줘봐요. 그거 한번 유심히 들어봐요. 그것도 다 꼽아놔서 되지도 않는데 됐어. 넘어가지 뭐. 오늘 뭐 방송 이렇게 하고 가. 자, 그 다음 대목은 귀신론은 요 다섯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유 오분하니 우나위오 일자는 인연분이요 이자는 이분이요 삼자는 해석분이요 사자는 수행신진분이요 오자는 건수일이군이요. 귀신론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다섯 가지냐면 인연분이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론을 짓게 된 까닭을 여덟 가지 조건으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 자력으로, 자력이라고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해설을 보지 않고도 논설을 보지 않고도 경을 보면은 바로 무슨 뜻인지 압니다. 경문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위해서 두 가지의 인연이 있고 또 경문을 봐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경문을 보고 논을 갖다가 논설을 해설을 해놓은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논을 의지하는 부류를 두 부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신론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은 귀신론을 지은 인연은 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론을 지은 인연의 모든 모습은 이 일체고 득구경락이라 모든 중생이 이고 득락 고통을 버리고 극락 열반락을 추구하는 것을 지극한 즐거움 우리가 흔히 이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렇게 씁니다. 친문이라는 책 끝에나 어릴 때 배우면은 일기 진낙이여 부진낙시 고인이라 한때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은 그냥 말초 신경을 따라가는 그런 요 햇바닥에 넘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햇바닥에 쓴맛 단맛 새콤한 맛 요거 즐기고 콧구멍에 향기가 나는 이 향이 좋아 나는 저 향이 좋아 요런 그
알아듣는 눈의 색깔을 구분하고 귀에 나는 뭐 이런 음악이 좋다 저런 음악이 좋다 이렇게 요 한 근육만 이렇게 조금 목근육만 넘어가고 조금만 더 넘어가면 맛도 뭐도 말초 신경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초 신경이 너무 너무 예민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그 즐거움을 못 느끼죠. 그 서장 같은 책에 그러나요? 뭘 잠이로 잠이냐? 재미없는 것으로 잠이를 삼는다. 이것이 이제 정말 크게는 인생 전체를 갈무리하는 것이고 또 짧게는 공부인에 대한 공부인이 정신 상태라. 공부인은 차상을 만든다든지 침상을 만든다든지 공부인은 그 뭐 밥상을 만든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좀 삼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상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즐기고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늘그러지게 자고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종래는 공부인이 공부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공부인은 그냥 재미없는 것으로 상을 만들려면 그 귀신놈 같은 거 이런 것들 삶이 우리를 속이고 쓸쓸하고 할 때마다 뭘 읽는다? 귀신놈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하안경을 읽어야 되고 금강경을 읽어야 돼. 여기 아주 주는 재미가 있어요. 부지 낚시 고인이로다. 부지 모른다. 낙이 곧 언제 눈물의 씨앗이 될 줄 모르고 그 낙을 추구해 간다. 말초신경의 낙은 그만큼 여기에 제 자신도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까지 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만 그래서 절간생활을 여대대비리라 마치 부처님하고 마주 앉은 듯이 여의박빙이라 마치 사르름 밟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기동이하라 혼자 있을 때를 더욱더 조심해라 혼자 있을 때를 더욱더 조심해라 사르름 밟듯이 요즘은 이제 우리가 비교하자면은 전부 다 어디 방공을 숨어 있잖아요. 자가격리. 그리고 마스크 쓰고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방독면 차고. 이와 같이 귀신론을 하도 삼아서 함경을 하도 삼아서 막 방역 마스크를 하고 방독면을 차고 자가격리해서 스스로 살피고 코로나 살피듯이 조심하듯이 조심한다 하면은 공부에 분명히 소식이 있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돌려봐요. 끄든지, 뒤로 돌리든지, 끄든지, 왜 끄든지. 별게다, 애를. 자, 뭐 그 다음 대목 다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연분, 이비분 뭐 쭉 있는데 그 밑에 주석을 한번 보고 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신법을 말한다. 만약에 일신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강대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믿음의 뿌리가 딱 자리 잡히면 곧바로 불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불법의 바다는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서 함경이 이르기를 지혜로서 발심으로서 지혜의 바다를 법회를 건너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그 바다에 들어가면은 온갖 진주 상어를 비롯해서 생명체 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석유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보배를 얻는 것 같다 이런 것처럼 그런 무궁무진한 큰 이익이 귀신론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까닭으로 마땅히 설한다. 요 대목이 이제, 해석은 잘 되진 않았지만 끝내겠어요. 그 다음 부분에,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신심분, 건수익분,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우선 그거, 인연분부터 한번 처음 설해 보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설 인연분홀이라 무날 유아인연하며 이조 자룽고다 발시하니 발종하니 운하위 팔고 일자는 인연총상이니 일제고 하고 더 구경하기라 그걸 뭐
구세감명리 홍경고요이자는 미호해 성열의 근본지의하여 영재중생으로 정해 불류고요. 여기는 이제 먼저 한번 저기 앞부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앞부분에 이거 보면은 그게 뭡니까? 인연의 총상, 총상과 별상을 이렇게 나눠놨죠. 이 총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말씀이고, 별상은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여덟 개 조건 중에 제 첫 번째가 총상이 되고, 그죠? 총상은 뭡니까? 이 불교의 총상이, 우리 불교를 배우고 기승론을 배우고 모든 걸 배운다는 것이 이 일체고, 그죠? 그거 딱 써놨죠? 일체의 고통을 떠나서 뭘 한다? 완벽한 퍼펙트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그 인연부는 세상의 모든 세상사가 일어나면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한 까닭이 인연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김신노의 인연을 짓는 것 첫 번째는 총체적인 모습을 밝히고, 또 모든 보살이 늘 일체 중생이 뭡니까? 이고 등락하는 것이 이 귀신론을 짓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 인연부는 또 어때요? 이 인연부는 또 뒤에 나오는 이비부의 전제가 되고, 또 이비부는 또 그 다음 대목 나오는 거니까 해석분을 설명하는 근본이 되고, 근데 이 인이 총체적인 연을 지음으로 총상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막 여러분들 밑에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 일체불의 분단 생사, 변역 생사, 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생사는 열반의 반대말이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분단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분단 생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업을 지어서 그 업에 대해서 갑오를 받을 분이 달락달락으로 갑오를 받아야 얼마나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게 대가 있는 것을 분단 생사, 업을 따라가는 것을 분단 생멸이라 합니다. 분단 생사라고 해요. 그 다음 변역 생사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이 수미상 꼭대기에서 일체 중생이 성불하기를 바라면서 중생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뀔 변자, 바뀔 역자, 변역 생사라고, 이거는 원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변역 생사라 얘기합니다. 지장보살이 지옥고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은 지옥이 텅텅 비일 때까지, 또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그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변역 생사, 원력 소생이라 얘기하고, 우리 일체 중생이 자기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못된 소갈딱지로 악을 지을 때로 탐진치를 노리고 지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분수에 맞는 분안에 맞는 분단에 그 생멸을 따라가는 윤회의 인생을 분단 생사라고 하고, 그 분단 생사와 변역 생사를 모두 다 탈출해서 해탈해서 누리는 것을 대열반낙이라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는 생사 열반이 상공하라 하는 얘기처럼 기신론의 상사는 일심자에서는 생사가 어딨고 열반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생사가 아니라서 불생불멸이라, 생사는 생멸이다, 유생유멸이다,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지, 실제로 생사 열반이 상공하라. 공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빛이 이렇게 이 공중에 이렇게 섬에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허공이고 어디까지가 이 빛입니까? 허공과 이 빛이 한꺼번에 같이 물어녹아 있는 것이 이 공하라. 함께할 공자, 화목할 화자, 섞일 화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었죠? 그 다음 대목이 이 기신론을 지은 것은 제1번째 그렇게 이고 등락이고
세간의 명예와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내 잘났다고 하는 공격을 구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다. 어떤 학위를 따려고 지은 것도 아니고 내 저술의 자랑을 하려고 지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신론의 주인은 마명보살이 아니라 오늘의 일론 우리가 기신론의 주인공이다. 세속적인 명예와 공경을 구하는 게 아닌 까닭이 기신론을 지은 제1번의 뜻입니다. 요새는 뭐 저술이 왜 되느냐 뭐 논문이 왜 되느냐 하지만은 그거 다 중생노름이고 기신론의 논을 지은 8가지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보살의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발고열악이라 중생들의 고통을 뽑아주고 열악 즐거움을 전해주는 것. 동체대비라 내 몸뚱이 아끼듯이 일체 중생을 아끼는 분. 오늘 제가 하은경 뭐 내일 보현행원품을 입제를 하고 하암살림 입제 법문을 해야 될 장소가 있어서 하은경을 보현행원품을 쭉 읽는데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몸에 바르는 향을 공양하고 또 사르는 향, 연기로 피어오르는 향을 공양하고 또 가루향을 공양한다 이런 대목이 나왔는데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탄을 했냐면은 어릴 때는 뭐 그런 소견도 없고 맞는 소견도 아니지만 몸에 바르는 향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바른다고 하는 건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도와주는 향기롭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르는 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하고 밀착해가 있지 않지만 조금 멀리 있더라도 이 냄새를 풍겨서 조금 먼 인연들까지 향기롭게 베풀어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가루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를 가지고 옮겨댕길 수도 있고 미진 조금 조금씩 해서 여러 사람 만중생에게 다 향기롭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하고 또 의식을 할 때마다 향화영, 향화영, 향화청, 향화청, 또 향연청, 향연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 꽃이라고 하는 것,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풍기는 말과 행동이고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이라든지 멀리서 걸어가는 모습이라든지 바라본 사람을 대하는 얼굴의 태도 이와 같은 것이 꽃 아니겠습니까? 꽃. 그래서 우리 이 기신론 같은 데 읽으면서 악업장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보현행원품이라고 읽어보면은 야 이게 열 가지 조건이 전부 악업장을 소멸하는 제1번이 뭡니까? 예경하라. 찬탄하라. 예경 찬탄이 1번, 2번에 나옵니다. 예경이 바로 우리 악업장을 소멸하는 첫째 조건이죠. 그 예경 중에 제일 먼저가 삼보에 대한 예경을 기신론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존숭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 또 자기를 존숭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 남을 어떻게 대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악업장을 소멸하는 제 첫 번째 길, 예경하라, 참회하라, 수위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서 권하고 청하라, 근청하라.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것 양껏 향하고 널리 널리 베풀어라. 그런 사람한테는 삼매가 찾아오게 되고 반야 지혜가 돋아나서 드디어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되고 경전 구절을 구절을 읽을 때마다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거대한 대목 읽다 보니까 일산으로 공양했다. 일산이라고 하는 건 파라솔입니다. 양산. 사막 한가운데서 떼약볕이 내리쬐이는데 중생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것. 우리 흔히 뭐 은사선님의 그늘은 강동 10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사생자부 시아본사의 그늘이 20년 유음이라 부처님의 그늘을 20년 유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그늘은 그 20년 유음이란 말이 80세까지 살고 100세까지 사셔야 되는데 80세까지 사시다 가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기신 20년 유언이 20년 유산으로 남겨놓은 그런 그늘이 대부아손이라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불제자를 3000년 억만년이 지나더라도 그 아손들을 다 덮어준다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또 읽고 또 읽고 했는 글이잖아요. 근데 그런 구절이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스님 저는 하나도 못 외우는데 그건 아주 축생이야. 축생. 그런 구절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20년 유엄이 개부아손이라 20년 부처님께서 남기신 그늘이 예, 우리 불제자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면서 귀신론이라도 보면서 나의 그런 근본의 모습을 그 근본의 것을 좁쌀보다도 작은 옛거울 하나 찾으려고 하는 것. 그 좁쌀보다 작은 옛거울 속에서 환한 나의 본래 면목을 귀신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 작은 좁쌀맡은 거울이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그 어떤 큰 거울보다도 바다보다 산보다 더 높은 거울보다도 우리 진심 속에서 이 미진의 거울 그 하나가 나의 할로라고 하는 이 그러한 것을 느낀다면 귀신론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 읽으십시오. 한 300번, 100번씩. 예. 자.